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준비한 건 아까 타이틀이 뭐였죠? 네. 2분기부터 증익 사이클 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들어보고. 네네. 네. 탐방 가도 되죠, 요즘 아직까지는. 네네. 네네. 뭐 방역수칙 잘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제 네. 같이 네. 한미반도체 탐방 갔었습니다. 2인으로 갔어요. 네네. 그래서 또 4인 또 네네. 저기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방역으로 맞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면서 네. 한미반도체 저희 탐방 갔었는데 사실 저는 IT 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쭉 들어봤을 뿐인데 네, 전 전문가시죠. 아니, 뭐 이영수 대표만 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내용 조금만 알려주세요. 네네. 뭐 일단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워낙 이제 후공정 OSAT 쪽에서 독보적인 장비 회사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미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로 소우라는 부분이 이제 기사가 나왔죠, 네, 조금.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가 이제 한 몇 개, 한 5개, 6개 정도의 어떤 인라인으로 납품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자동차 엔진 같은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마이크로 소우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일본 회사한테 수입을 해서 이제 디스코. 그렇죠. 디스코, 네. 얘기도 안 아, 맞나? 네네, 뭐, 기사 나왔으니까. 아, 그치. 네네. 너 기사 보고, 기사에서 네네, 네네.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일본의 디스코. 디스코라는 회사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납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사실상 한40% 정도의 로열티를 준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장비가 30억이다 수주라 그러면 그중에서 한40% 정도의 그거를 이제 디스코한테 이제 주는 구조였는데 이걸 이제 예전에 현대차가 미쓰비시한테 엔진 받아서 쓰다가 이제 내재화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번에 그렇죠. 이제 엔진을 내재화해서 됐는데 대단한 이슈인 것 네네 같아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40년의 네. 그 수건을 맞습니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눈물 흘리셨다고. 네, 그 정도로. 네네. 하여튼 일본이 또그 장비로 갑질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문은 외부에서 오는데 그 마이크로소하고 비전 플레이스먼트하고 결합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납품을 우리가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이제 막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그렇죠. 못했던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읍소해야 됐던 부분이 맞습니다. 풀렸던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게 지금 뭐 삼미반도체 장비를 달라는 OSAT 업체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병목이 결국 이 디스코의 마이크로소우였던 거고요. 이 마이크로소우를 받아서 디스코의 장비를 받아서 납품하려면 납기가 9개월까지 밀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내재화를 통해서 이제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주를 잔고가 연내 다 밀어낼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이제 올해 이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그렇죠. 자체가. 예. 자, 뭐 길게 얘기하면 너무 한없이 길어지고 네. 나중에 따로 시간을 한번 39금에서 아, 오늘 다 그래 39금 네. 유튜브 있잖아요. 저 네. 거기서 또 한번 하시면 맞아. 되고. 예. 이야기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로소우의 그 업체 일본 업체 디스코의 그 대표 네. 네. 이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네. 가지마 새끼야. 아니야. 이놈의 새끼. 네, 이놈의 새끼상. 가지마 가지마 새끼야입니다. 새끼상이요? 예, 가지마 새끼야입니다. 자,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이놈의 아니, 중요한 건 새끼였는데. 아니, 아니니까. 아니, 본명이 그러시대요. 네. 일본식 발음에 뭐 새끼상이라고 아침부터 그래서. 이러신가요? 아니, 새끼상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참 일본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 갑자기 우리가 못 만들 줄 알았다고 그렇죠. 하는데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실적으로 지금 접근이 될것 맞습니다. 같잖아요. 4분기부터 이제 실적 반영이 될것 같고, 네, 상당히 이게 기대가 되는. 지난주에 그첫 출하를 했다고 그러죠. 내조화한 마이크로 소울을 네, 가지고, 예. 맞아요. 자, 그거는 나중에 이따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 네. 오늘 또 요즘 히트치는 연타로 뭐 DNF도 네. 있었고 뭐 많았는데 오늘은 제우스로 네네. 갑니까? 아까 타이틀 나왔나요, 우리? 네네. 제우스라는 회사 가져왔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일단 정리 한번 더 네, 해주시죠. 예산은 이제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LCD 태양 전지 같은 턴키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러그 밸브, 산업용 밸브도 하고요. 뭐 이제 그 FA, 그러니까 자동화 장비, 그리고 이제 뭐 진공 펌프 이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력 사업은 60% 정도는 반도체 세정, 습식 세정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부터 실적이 또 점프업을 할수 네네.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가 이 의미에서? 회사를 한 6개월 만에 들고 왔거든요. 네. 네, 올 초에 이제 첸커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고 맞아요.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아, 1분기 엄청 실적, 무겁더라고요, 네, 주가는. 1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제 쇼크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상반기까지는 신사업, 신제품에 대한 어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었고요. 네. 하반기부터는 이걸 거둬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할 거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네네. 그러면 3D 팩
뭐그 자료 화면 지금 나갔나? 네. 우리 분기 실적 추이하고 연간 실적 추이 아직 안 나왔대요. 네. 숫자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맞아. 네네. 아, 이게 자꾸 우리 방송에 네네. 사석에서 제가, 듣는 걸 자꾸. 네. 제가 너무 작두를 타다 보니까 이러면 네네. 안 되는데 네네. 좀 말려주세요. 네네. 네. 자, 3D 패키징 네네.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유가 네네. 뭡니까? 일단 이제 3D 패키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칩 다이. 반도체 다이를 가지고 수직으로 쌓아서 네. TSV 구멍을 뚫고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반도체 조각 네. 조각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이걸 이제 연결하는데 네. TSV를 뚫으면서 이게 파티클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점점 더 이제 미세 공정이 되다 보니까 이 파티클이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파티클이라는 건 이제 네. 그 가루 가루 같은 거죠. 네. 이 왜냐면 실리콘에 웨이퍼에 뭐 구멍을 뚫다 보니까 벽에다 못을 맞습니다. 박아 보면은 막 심해도 그렇죠. 가루가 떨어지듯이 그게 이제 그 불량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세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박박 닦아내면 되는데 또 박박 못 닦아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회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얇아지고요. 이제 조금만 닦아내도 이 회로가 손상이 됩니다. 예전처럼 막 두껍게 올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얇게 손상되지 않게 잘 닦아내기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장비도 비싸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건 또 기술 장벽이 있어서 다른 업체들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우스 정도만 이 TSV 세정 쪽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3D 패키징이라고 표현하네? 3D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그러고요. 요즘에 칩렛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칩렛이? 네. 칩렛. CHIPLET라고 그러죠. 칩렛이라고 계속 용어를 스펠링까지 만들어주다 보니까 네. 칩렛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제 3D도 되기도 하고 2.5D로 이제 인터포즈라는 걸 써서 네. 2.5D로 하기도 하고 이제는 반도체를 이종 반도체를 계속 하나의 패키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스템 인 패키징. 그게 이제 뭐 삼성으로 뭐 개념은 조금 네네. 비슷하지만 뭐 큐브 맞습니다. 형태들. 예. 그게 결국 AI 쪽 수요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영수 대표가 많이 얘기했던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 맞습니다. 다면으로 다 들어오는 맞습니다. 접근하고 예. 막 붙이고 그렇죠. 위로 붙이고 옆으로 붙이고 아래로 붙이고 다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패키징 기술들이 더 고난이도.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다관절 로봇 사업에도 우리 제우스 나가 있나요? 네네. 이게 다관절 로봇 사업은 웬만한 장비 업체들은 다 수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관절 로봇은 굉장히 우리 산업 현장에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쓰는데 일본의 환학이나 야스카와 같은 회사들한테 다 수입을 했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하고 싶은데 이게 되게 일본 장비들을 수입해야 네.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그렇죠. 갑질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쪽이지. 결국은 이제 소부장이 트렌드가 맞는 건데요. 결국 네. 이제 국산화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이 회사가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우리 한미반도체의 그 마이클 소우 장비 국산화처럼 네. 그 정도 수준의 뭐 어떤 쾌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야스코아나 환학을 대체할 정도로 뭐 이제 뭐 디스코를 대체한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전자제품까지는 아직 안 되지만 식품이나 뭐 네. 화장품 이런 제조에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쉬워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이제 어떤 굉장히 유연성이 높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가지 수소랑 또 이 회사랑 연관성이 있나 본데 네네. 수소 대량 저장 운송 기술? 네네. 이건 뭡니까? 수소라는 게 지금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에 들어가는 탱크가 네. 압력이 한 700바 정도 됩니다. 그 잘 안 아다실 텐데요. LPG 가스 차가 18바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라는 게 이제 기압 예 압력의 이제 압력. 그 단위인데요. 네. 18바인데 이 수소 연료 전지차는 700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폭발하면 건물 하나 날아간다고 막 이야기했던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폭발 위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섬유로 가지고 칭칭칭 감아 가지고 이제 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는데요. 네. 이 중요한 게 이제 이거를 운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압력을 높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차는 700바지만 최소한 운송,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그 하는 것도 최소한 200바의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제 압력을 이렇게 계속 컨트롤 해야 되는 게 비용인데 그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액상 유기 수소 저장체 기술은요. 네. LOHC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대기압 상태, 그냥 압력을 높이지 않고요. 그냥 리퀴드 이 액체에다가 수소를 녹여가지고 나중에 옮겨서 뽑아내고 다시 또 와서 또 수소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송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이게 뭐 이제 아주 미래 기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전이 작년에 실증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일본 쪽에서 멀지를 해서
좀 흡수를 한 거고요. 1사의 장점은 그겁니다. 해외 쪽에 이제 M&A나 이런 걸 활용해서 기술들을 굉장히 잘 가져와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적을 아까 막 전망을 해줬는데 뭐 혹여나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측정해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평돼 있는지. 일단 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하지 말자 했죠. 네네. 일단 2분기에는 1000억대 초반 매출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은 한 6에서 7%짜리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3분기에도 이제 한 뭐 1300억대 정도의 뭐 OP 10% 정도 나올 수 있고 4분기는 더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는 아직 조금 이제 뭐 어떤 추정하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뭐 SK증권이나 이런 데서 보고서도 나왔으니까요.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그보다 더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보다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대표가 분석해 본 바 아까 그런 맞습니다. 다관절 로봇, 그다음에 수소 운송 맞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3D 패키징이라고 하는 본 그렇죠. 주력이 결국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지금 반도체 장비가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한 1,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900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이. 네. 그렇군요. 거기다 마진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네. 네. D&F 부부로 하려고 했더니. 그냥 이따가 유튜브로. 네네. 유튜브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영수 대표랑 같이 제가 39금 증권방송 유튜브, 너튜브, 유튜브. 하여튼 합니다. 39금 최마 증권방송이에요. 그래, 하여튼 저희 매경제TV에서 하니까 그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오늘 추가 내용을 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제우스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